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 뉴욕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곧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면서 디폴트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감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는 4%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엔비디아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받아서 우리 시장도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의 상승분은 조금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올라섰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840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감까지 우리 시장 더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 이슈를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수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살펴봤던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오늘 업계 최선단인 12나노급 D램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DDR5는 차세대 D램 규격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작에 비해서 성능이 얼마나 개선이 된 건가요? 네, 삼성전자에 따르면 12나노급 D램은 최선단 기술을 적용해 전세대 제품 대비 생산성이 약 20%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유전율이 높은 신소재 적용으로 전하를 저장하는 캐퍼시터의 용량도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신호의 전위차가 커져 구분이 쉬워진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동작 전류 감소 기술과 데이터를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노이즈 저감 기술 등도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업계 최선단 공정을 완성했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직까지 반도체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D램의 수요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내년부터는 DDR4에서 DDR5로 세대 교체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재고 조정과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서버 교체 수요는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상태인데요. 다만 챗 GPT 등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서버용 DDR5 시장을 견인할 거란 분석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DDR5 규격은 12나노급 D램의 최고 동작 속도가 7.2Gbps를 지원합니다. 이는 1초에 30GB 용량의 UHD 영화 두 편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삼성전자는 고객 수요에 맞춰 12나노급 D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차세대 컴퓨팅 등 다양한 응용처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관계자는 대용량 처리가 요구되는 컴퓨팅 시장 수요에 맞춰 고성능 고용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높은 생산성으로 제품을 적기에 상용화해 D램 시장 선도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D램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1,000억 원 이상을 지출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이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바로 어젠데요.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현지 시간 17일 양사가 기업 결합을 할 경우 유럽 일부 노선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EU 당국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양사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간 4개 노선에서 여객과 화물 운송 시장에서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올해 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3월 양사 기업결합 심사를 한 달 연장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일부 노선에 대한 여객과 운송 서비스에서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대한항공의 답변서 등을 종합해 오는 8월 3일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양사 합병은 영국을 포함해 11개국 승인을 모두 받았습니다.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 EU, 일본은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어느 한 국가라도 합병을 불허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 합병은 무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합병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네, 대한항공은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의 중간 심사 보고서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보고서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EU의 견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EU의 견해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금융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코픽스가 내려가게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까지도 내려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때 4%에 육박했던 코픽스가 지난 4월 3.44%까지 떨어지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3.97에서 5.91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이후 처음인데 이는 예금금리가 지속 하락하고 있는 영향입니다. 이로써 높은 이자를 부담하던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다음 달부터는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 대출 수요가 늘면서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해 거시적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내놓은 고정금리 상품들이 있었는데 경쟁력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마감된 고정형 정책 상품인 안심전환 대출의 중도 이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3차 안심전환 대출의 상환 건수는 58건, 상환액은 8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 2월 한 건도 없다가 3월에 좀 몰린 모습이었는데 대출을 상환했다는 건 보유한 주택을 처분했거나 다른 주담대로 갈아탔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 대출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 안심전환 대출 접수가 진행됐는데 목표치 25조 원의 약 38%를 달성하는 데 그쳐 이미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역시 지난달 말 신청액 기준 총 공급액의 78%를 채운 이후 최근 신청 규모가 크게 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은행권 주담대 금리와 견줬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책 금융상품인 만큼 금리 조정을 빈번하게는 할 수 없지만 시장금리 하락 흐름을 반영해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삼성전자의 디램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이야기, 거기에 정책 금융상품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목할 만한 공시를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 공시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의 랠리를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은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채무 불이행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을 하게 되면서 이 채무 협상 낙관론이 번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오전장에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나 싶더니 다시금 확대를 해주려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시들도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롯데 관광개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가 중국 직항 노선 본격 재개에 힘입어서 개장 이후에 월간 최대 매출 기록을 세우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드림타워 카지노의 4월 순 매출액이 99억 6천만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같은 매출 실적은 2021년 6월 개장 이후에 월간 최대치라고 합니다. 중국 직항 노선이 재개되긴 전인 지난 3월보다 1.6배나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4.7배나 급증을 보였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현재 중국 상하이와 난징 베이징을 잇는 주 44회에 이 중국 직항 노선이 6월 이후에는 주 112회로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양약품도 살펴보시죠. 네, 공시에 따르면 일양약품이 중국 일반의약품사업부 법인의 청산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일양약품의 이사회에서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의 해산청산을 결의했다라고 하는데요. 합의 해산청산이 불가해서 관할 법원에서 해산 절차 관련한 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통화일양은 일양약품이 지난 1997년에 설립한 중국 법인으로 자양강장제, 원바디 등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법인 설립 이후에 중국에서 원바디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통화일양은 꾸준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굉장히 큰 편인데요. 이렇게 실적 효자 역할을 했던 중국 법인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현지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아쉬운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항공우주도 살펴보시죠. 네, 국방과학연구소와 초소형 위성체계 SAR 검증 위성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계약 금액은 672억 1천만 원이고요. 계약 기간은 2023년 5월 17일부터 오는 27년 6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분위기죠. 1분기 실적은 일부 수정 계약으로 인해서 매출 인식 시점이 이연돼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놨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 리바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리바트의 인도네시아 법인이 올해 1분기 1억 6,500만 원의 순소익을 남기게 되면서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법인은 4억 가까운 순손실이 누적된 상황이었는데요. 1년 만에 이익을 낸 것으로 해외로의 포장 납품 경쟁력이 통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액 역시나 지난해 29억 6,300만 원에서 올 1분기 45억 8,500만 원으로 55%나 뛰었고요. 이처럼 최근 들어서 현지를 통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인도네시아가 향후 현대 리바트의 효자로 떠오를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주요 공시와 뉴스 짚어봤고요.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 AI의 참여를 더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이 경기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조강 감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철강은 여기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제가 오늘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철강 산업에 작용하는 외부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봤는데요. 이런 답을 줬네요. 철강 산업은 다양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 무역 정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 네 번째, 기술 혁신과 자동화, 그리고 환경 규제와 지속 가능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을 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뭐 AI가 잘 정리해 줬기 때문에 뭐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수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이제 경기 동향과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경기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가장 좀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에서 좀 이슈가 나왔죠. 이제 당산시에서 조강 감산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강 생산량을 줄일 전망인데 그렇다면 우리 철강 업계는 반대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철강주들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네, 철강주들이 오늘 좀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죠. 특히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아침에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좀 상승폭은 조금 줄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허베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가장 큰 이제 제철 단지가 있는 게 이제 허베이성의 당산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철강 회사들의 조강 생산량을 축소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중국 전체 그 탄소 배출량 중에서 철강 관련된 철강 생산과 관련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비율이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탄소 배출 중국에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철강 관련된 분야에 그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철강 관련된 분야에서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철강을 이제 만들 때 석탄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 사용량에 따라서 뭐 관련된 탄소 배출이 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에 따라서 2021년부터 이런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2022년도에 조강 생산량이 1억 2,400만 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조치가 이전인 2020년도에 비해서 한 2천만 톤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좀 급격하게 이런 조강 생산 능력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내의 철강 수요 중에서 한 15%가 해외 수입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 30%가 이제 수입산이고요. 그중에서 네. 15% 정도가 이제 중국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철강재가 생산량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수에 이제 충당할 그런 철강재 수준도 이제 빡빡하게 운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수출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이제 철강재의 양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에 좀 작게 이제 좀 가격이 좀 약하게 운영이 됐었던 철강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철강 관련 주들이 비교적 좋은 그런 주가 흐름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철강 이제 조강 감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더 뛰긴 했는데 살짝은 상승폭이 둔화된 상황이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중국의 경기 상황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대표님. 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사실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우리에게 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철강의 최대 생산국이기도 하면서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경기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중국의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생산 관련돼서 쭉 이제 차트가 보시면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보다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리오프닝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좀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좀 있었는데 그거에는 좀 못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GDP 성장률도 4.6%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올해 이제 목표치 5%에 비해서는 폭 이제 하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표에서도 보듯이 산업 생산량은 성장률이 조금 둔화하고 소비 관련된 그런 이제 비 이제 생산 분야에 조금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산업 생산량이 이제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철강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철강 관련돼서 뭐 일단 그 조강 생산량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만큼 수출되는 양도 줄겠지만 중국 내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철강량의 늘어나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철강 가격 자체는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은 뭐 상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제 조강 능력의 감산과 그다음에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에 따라서 철강 가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중국 경기에 따라서 우리 철강 가격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유의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최근 주요 철강사들은요,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돌파구로 또 투자와 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소 중립에도 힘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를 좀 보니까요, 사실 이 업종 자체 상승세에 비해서 조금 둔화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주가 보니까 0.81% 강세 정도 보이면서 37만 3천 원 선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포스코 같은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철강주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2차전지 관련주가 같이 맥을 같이 움직인다. 같이 엮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철강 쪽에도 물론 이제 힘을 주긴 하지만 이제 신사업으로 2차전지 소재 관련 쪽으로 강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포스코가 한 3조 1000억 정도의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산업 분야로 투자가 활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 들어 광양 지역에 이런 2차전지 관련된 뭐 소재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2차전지 쪽으로 강한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관련 이제 본업인 철강 관련돼서 조인 이슈가 나왔다라고 해도 2차전지 관련주의 움직임과 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돼서 뭐 주가 좀 급등했었던 측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둔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올랐다가 좀 밀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일 이제 움직인 전기료 인상 부분도 어제 일정 부분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고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전기로를 사용하는 양이 좀 늘어났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전기로라고 하게 되면 전기로 이제 철강을 녹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이 어떻게 보면 그 비용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품 가격을 향후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는 본업인 철강도 보시되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한번 엮어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도 철강주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블루오션인 우주항공입니다. 누리호의 발사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누리호가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1, 2차 발사가 성능 검증을 위한 목적이었다면요. 이번 3차 발사의 경우에는 실용 위성을 우주로 데려가게 되죠.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호 3차 발사를 하게 된다면 우주항공주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5월 24일 날이죠. 뭐 5월 24일 날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뭐 1차, 2차, 뭐 1차는 뭐 반쯤 성공을 했다라고 그러고 네. 2차 때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지라는 부분인데요. 뭐 보시면 발사 시간도 이제 6시 24분이기 때문에 그날보다는 아마 그 다음 날 주가가 예, 반영이 될 걸로 해서 후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니까요. 뭐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도 같은 경우도 지난번보다 이제 낮습니다. 뭐 지난번에는 700km까지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550km로 상대적으로 좀 낮게 유지가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뭐 총 중량 자체도 지금 뭐 200톤 정도로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실제 위성을 이제 같이 발사한다라는
점이 향후에 이런 이제 누료를 통한 아니면 차세대 발사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이번에 8개 위성을 총 504km를 이제 올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도가 지난번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발사 확률은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누리호 발사 그러니까 성공 여부에 따른 주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과거에 이제 누리호 발사 때를 보면 이제 그 발사 전때 좀 강한 흐름세를 보였다가 발사 이후에 좀 약한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1차 발사 때는 이제 발사가 실패를 하면서 좀 더 주가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발사 이후에 주가가 뭐 그나마 좀 좋은 상황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도 뭐 그런 흐름이 비슷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발사가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좀 달라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면 좀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성공한 이후에 아마 주가 탄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누리호 발사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발사 전에 조금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다가 발사 이후에는 약간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움직였던 상황도 보였는데 3차 발사도 한번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우주 항공 분야는 우리의 좀 블루오션이다라고 아직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67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반기 실적 개선의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뭐 항공 우주 분야 자체가 이제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실적 여부가 확실히 이제 개선되는. 나타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뭐 이렇게 600억 넘는 이런 이제 발주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한국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주 항공체 발사체 위성 관련된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이 물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보다는 최근에 이제 FA50이나 아니면 KF21과 관련된 사항들이 좀 더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관련된 그런 이제 항공기의 그 수출 계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우주 항공 분야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올해 내에 우주 항공청을 이제 신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 입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반기 올해 연말 정도에는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주산업, 우주항공 분야를 이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트롤 타워가 생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우주항공 관련된 개발 업무가 한쪽으로 이제 집중화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주항공 분야의 투자가 지금보다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분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미래 성장성을 충분히 있는 그런 산업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단기적인 어떤 이제 이벤트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주가 흐름도 물론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해서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주 항공 분야의 경우 일단 장기적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주 항공청 개청 소식까지 좀 전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 참고를 해보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우주 항공주만 좀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 상황도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요즘엔 사실 뭐 코스닥의 중소형주보다는 코스피를 좀 바라봐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주 항공주도 좀 움직이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좀 이 우주 항공주는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뭐 우주 항공 관련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이제 섹터별로 조금 쏠림 현상도 좀 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쏠림 현상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주 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가 이렇게 몇 종목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형주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우주산
한국항공우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가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작은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 실적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뭐 인공위성을 뭐 쏘아 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중소형 위성 쪽으로 좀 더 특화돼서 아마 관련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이제 중소형 관련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저궤도 위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뭐 또 올 1분기에 좀 시장이 좀 있었고요. 네. 뭐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인허가가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뭐 서비스가 시작이 되거나 그다음에 또 이와 더불어 영국의 윈웩 같은 경우도 올해 내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관련된 이제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관련 쪽으로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종목을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기계 관련 쪽이다, 위성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셀트렉 아이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셀트렉 아이 같은 경우는 중소형 지구 관측용 이제 위성의 상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 이제 위성 통신용 이제 안테나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업체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출렁거림이 좀 있는데 유상증자가 이제 끝나는 시점 이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외에 뭐 서비스 관련된 쪽으로는 뭐 하나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AP 위성 같은 경우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소형 위성과 저궤도 위성 분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또 섹터별로도 나눠서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화면을 통해서 이어서 보시고요. 지금까지 르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1분기에 상장사 실적이 지금 속속들이 다 나오고 있고 마무리 국면입니다. 근데 예상치보다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2분기가 되면 실적 개선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1분기의 실적 시즌이 일단 마무리 국면에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요. 뭐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시장의 예상치에는 굉장히 미치지 못한 수치가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 지금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일단 코스피만 놓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흐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매출은 그래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50%. 그다음에 순이익으로 보게 되면 한 60%가 줄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9년 1분기,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후죠. 그때 1분기보다 더 나쁜 실적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나빴던 거는 크게 보게 되면은 이제 한 두 가지 분야가 굉장히 나빴죠. 첫 번째는 이제 정보기술, 정보통신 분야, IT 분야. 여기는 이제 반도체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중국의 그 리오프닝이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서
정보기술 쪽 분야,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는 굉장히 좀 흐렸고요. 흐렸다기보다는 비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분야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운수 장비 섹터들 같은 경우요.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만 한 6조 5천억 원 정도를 냈으니까 이게 도요타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비교적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 브로커리지 수익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사실 이 두 가지 업종은 좋았는데 이제 워낙 반도체 쪽하고 제조업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동기 대비죠. 전년 1분기에 비해서 거의 뭐 60%가 줄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코스닥 업체들도 사실은 좀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42%, 네. 그다음에 순이익으로 보게 되면 한 26%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명하죠. 워낙 이제 경기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았던 게 제일 큰 영향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국이 뭐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리오프닝 형을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원가도 올라가겠죠. 거기다 이제 판매 관리비까지 올라가니까 사실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순이익 측면에서 감소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지금 모두가 실적치가 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상황인데 네네. 사실 또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또 끌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을. 그런데 사실 지금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좋지 네네. 못했고 네네. 자동차 쪽은 지금 살펴보면 그래도 1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2분기에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반도체와 또 자동차 쪽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반도체 경기가 2분기, 3분기에 이렇게 급속하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아직도 이제 경기 둔화 흐름이 특히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 어떤 흐름 같은 경우도 약간씩 보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2분기, 3분기에 갑자기 턴어라운드에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요 휴대폰이라든지 PC 수요가 급작스럽게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는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HPC라고 보통 얘기하죠.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챗GPT에 들어가는 뭐 데이터 연산에 쓰이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어떤 서버에 쓰이는 이런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가 이제 조금씩 교체 수요가 다다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해요. 일단 반도체 수요 같은 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을 찍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업황이 언제 회복되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아무래도 3분기 정도는 좀 약간 좀 어렵지 않느냐 눈에 띄는 어떤 실적 개선은 역시 4분기가 좀 지나야지 사실 반도체 업황의 어떤 그 턴어라운드 이거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분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좋았죠. 이제 그 좋았던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걸 갖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엔데믹이 되면서 막혔던 그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그 원활하게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체됐던 어떤 공급 수요율이 굉장히 막 누적됐었잖아요. 주문들이 누적됐었는데 그게 이제 일시에 풀린 영향들이 있었죠. 그리고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고급차 위주로 많이 팔렸습니다. 네. 제네시스라든지 가령 뭐 SUV라든지요.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유럽 시장에서는 친환경차, 전기차들이 상대적으로 네. 좀 선방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환율의 영향도 물론 있겠죠. 이것도 이제 사실 어느 정도 그 지금 자동차 업종이 1분기에 그렇게 호실적을 거뒀던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올해 살펴보니까 현대차, 기아가 그래도 조금 올라선 모습이기는 하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고급차를 많이 팔았거든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소형 중형차 위주의 판매였다 그러면 현대차가 이제 사실은 고급차 제네시스를 위주로 한 고급 네. 라인에 좀 치중을 한 덕분, 그다음에 SUV들이 많이 팔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는 게 사실 문제잖아요. 그게 가장 큰 그렇죠. 문제죠. 그런데 네. 2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팔릴 거다. 네. 계속되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업계 그 전문가들의 대략적인 시선인 거고 왜 그러냐면 이제 2분기까지는 자동차 수요가 좀 폭발하는 때니까 여름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네. 뭐 휴가철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성적이 괜찮을 텐데 3분기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는 게 사실 몇 가지 의문이 있는 거죠. 3분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무적 부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 이제 그 현대 기아차가 미국의 이제 그 전기차
공장들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캐펙스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들이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그 불거지고 있는 이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어떤 배상, 어떤 판결들도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담들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지향이 될 바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전기차로 빨리 플랫폼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비해서 현대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호실적, 지금 일본계 어떤 호실적이 계속 이어지려고 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 그걸 갖다가 얼마나 연착륙을 시키면서 빨리 전환을 시킬 것인가가 역시 현대 기아차의 앞으로의 어떤 승승장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쯤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고 짚어주셨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 자동차로 어떻게 잘 전환이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실 반도체 한파는요, 우리나라 IT 전기전자 업종 전반에 이런 열정도 좀 많이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또 중국에 대해서 전략도 좀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중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좀 사면초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추경호 부총리는 사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생명줄과도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반도체가 좀 나아져야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인텔 CEO가 5개월 만에 우리나라 찾게 되면서 또 삼성 여러 경영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죠. 근데 메모리 시장의 한계가 뭐냐면은 사실은 먼저 생산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고를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지극히 경기 민감한 업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에 한해서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시스템 반도체로 어떻게 보면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실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70%고 메모리 반도체가 30%입니다. 글로벌 시장 자체로 놓고 보게 되면. 그래서 향후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경기 어떤 순환을 갖다가 덜 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시스템 그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먼저 주문을 받고 생산하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재고 부담 자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따라서 이제 이거는 뭐 삼성 쪽에서도 삼성전자 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가서 20여 개 그 회사의 CEO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 엔비디아도 있고요, 테슬라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그 CEO들을 만난 이유는 역시 시스템 반도체로의 어떤 전환, 그 다음에 그쪽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에서 하나는 나온 거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전쟁은, 반도체 전쟁은 메모리도 메모리지만은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좁혀서 얘기하면 TSMC와 삼성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근데 TSMC하고 삼성이 추구하는 전략 자체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TSMC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갖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수익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가령 뭐 얼마 전에 보도에 나온 바시피 뭐 30%를 올린다, 뭐 10%를 올린다, 뭐 이런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역시 수익성 개선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 반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미국에도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우위를 어떻게 되는지 점해야 된다. 주요 AA를 통한 3나노 뭐 이런 쪽에 그게 이제 TSMC보다 좀 앞서 나가야 된다는 어떤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이 두 회사의 어떤 싸움이 궁극적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떤 성패를 갖다가 어느 순간엔 가르겠죠. 근데 이제 현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우리나라 메모리,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 약간 좀 호재가 될 수 있고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데 애플이 3나노 파운드리 이를 갖다가 TSMC에 한 90% 정도를 계약을 했다라고 오늘 소식이 들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삼성이 이 부정적으로 놓고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좀 졌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이거 저만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긍정적인 거로 놓고 보게 되면 애플이 3나노의 그 TSMC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면 나머지 10% 갖고 퀄컴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막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회사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냐? 아, 네. 이런 어떤 찾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뉴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AMD도 이미 삼성하고 뭐 일단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아니면은 삼성하고 거의 계약 단계에 와 있다는 어떤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 공식화된 건 아니니까 네. 일종의 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려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에 앞으로 좀 희망이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지금 경영진이 시스템 반도체로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자체는 네.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HPC 시장입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건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서버라든지 뭐 인공지능, 챗GPT, 머신러닝 이런 데 이제 앞으로 지능형 그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지능형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HPC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경기 순환에 대해서 약간 좀 덜 민감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향해야 될 목표들 네. 이런 것들은 역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어떻게든지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HPC 이쪽 그 반도체 쪽으로 더 강점을 갖는 기술 격차를 늘려나가는 이런 전략들이 주요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올 4분기부터는 좀 턴 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시스템 반도체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5월에 이런 또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뭐 셀인 메이라고 해서 5월에 팔아라라고 했는데 사실 네. 5월 첫날만 해도 안 팔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네네. 지금 시장을 보면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네네. 결국에는 이 격언이 맞아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여러 증권사들에서도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 이렇게 내놨는데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실까요? 글쎄요, 뭐 주가 전망이 뭐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내놨다고 해서 이게 맞는 거를 갖다가 나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매크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가 과연 얼마까지 가느냐도 물론 중요한 변수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식들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어떤 매크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기르는 것보다는 실익은 더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예. 그렇죠. 이런 가운데 사실 2차 전지들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네. 1월에서 4월까지 좀 질주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황도 보이긴 하는데 네. 사실 고점을 좀 찍었기 때문에 2분기는 네.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그 마라톤을 할 때 네. 항상 똑같은 성적으로 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좀 쉬기도 하고 좀 빨리 달리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의 진짜 그 앞으로의 몇 년을 이끌어갈 가장 주력 품목이 뭐냐. 그거는 바로 2차 전지 쪽이란 얘기를 갖다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죠. 가령 전기차, 배터리 분야도 있을 거고 로봇도 있을 거고 인공지능도 있을 거고. 근데 그중에서 쇼미더머니 우리 지금 당장 실적을 보여주는 게 뭐냐? 어떤 섹터가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현재 요 배터리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사실 과연, 그렇게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불안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10년, 20년치 수주를 미리 안고 있어요. 오, 굉장히 잘하고 네, 있네요. 네. 그 몇십조 단위의 수주액을 갖다가 안고 있습니다. 가령 뭐 에코프로비엠만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사실 그 2022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3,800억이었잖아. 올 1분기 성적이 얼마예요? 5,800억입니다. 오. 2분기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과잉 투자다? 물론 이제 너도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은 네. 하지만은 지금 이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기술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과연 과잉 투자일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그 회사들이 그 캐펙스 투자를 갖다가 늘리는 이유는 이미 받은 수주 잔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투자를 늘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고평가 논란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형평성에서 좀 어긋난다. 가령 뭐 로봇 같은 경우 몇십억짜리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들은 가령 뭐 퍼에 70배를 주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바로는 너무 과잉평가다. 70배를 주는 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올해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그 자동차가 22개 중입니다. 22개입니다. 그 중에 17개에 K배터리가 들어가요. 네.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보고서를 하나 냈죠. 한국의 그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매년 33%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실질 GDP를 갖다 0.3%포인트씩 올릴 거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일시적인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은 그거는 뭐 어떤 종목이라도 매번 우상향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2분기 실적이 지금보다 1분기 실적보다 나빠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황을 갖다가 예, 좀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지금 윤석천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